오셨어요? 해물이 오셨어요? 가방 주세요. 아이고, 내 가방 내가 들 정도는 아직 기운 남았어. 절에서 방송 기다드리고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. 배고파 혼났네. 절에 갈 거야. 부처님 앞에 땀냄새 풀풀 풍길 수 없으니까 쉽게 보이라 온수 좀 올려. 아, 저녁부터 드세요. 목욕은 이따 하시고요. 아예 소 한 마리 잡았어? 네? 갈비찜에 불고기에 장조림에 아무리 철딱선이가 없어도 그렇지 아 나이 그만한 것들이 집안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? 할머니 일단 드셔보세요. 그럼 너무 맛있어서 화난 거 풀리실 건데. 누구야? 니에미 간도 아니고 무소리 간도 아닌데 너 인터넷인지 뭔지 컴퓨터 보고 한숨 쉬다 아닌데? 언니랑 전요 야채밖에 안 다듬었어요. 장도 우리가 본 거 아니고. 아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? 운 누나가요. 뭐? 엄마가 부탁했대요. 하늘이랑 우리 제대로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돼서 밑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. 근데 할머니, 문희 언니 솜씨 좋죠? 누가 네 언니야? 아니 피도 살도 안 섞인 여자가 왜 네 언니야? 하늘이가 누나라 그러니까요. 하늘이야 누나라고 하든 엄마라고 하든 다 큰 니들까지 망둥이야? 왜 같이 날뛰어? 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? 저녁 드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? 절에 갈 거다. 네 애미 병원 메토시리야. 잘한다. 아주 재미가 났어. 언니. 뭐가 그렇게 재밌냐? 나도 좀 같이 웃자. 저기 그냥 시간 보내기가 무료해서요. 너무 적막한 것도 무섭고. 애비는? 다슬기가 좋다고 다슬기 해장국 사러 갔어요. 팔자 늘어졌다. 아주 병실이 운동장이다. 그렇죠. 담에 안 가 혼자 조용히 반성하면서 사는 줄 알았더니 꾀병에 턱하니 에어컨 팡팡 나오는 병실 차고 앉아 애비는 어떻게 꼬두게 넘겨서 음식까지 사다 바치게 하고 이 썩을 려나 신경성 두통이라며? 그것도 병이야? 온 집을 난자판으로 뒤집어 퍼놓고 그 머리도 안 아파? 울엄니 편찬을 쉴 때도 4인실 썼다. 네가 지금 내 집 들어먹으려고 작정을 했어? 엄니더러 병원비 달라고 안 그래요. 입원비 검사비 다 문의가 냈어요. 잘했다. 사복이나 받아 처먹더니 이젠 병원비까지 얻었으냐? 뭐 하러 오셔서 이러고 억질 쓰세요. 하늘이 안 데려다 길렀으면 어쩔 뻔했어. 니년 돈 줄 막혀서. 엄니! 죽일 년이 어디서 소리 지르고 그래? 그만하세요. 엄니한테 그 욕 안 들어도 저 죽어요. 죽는다고요. 저 대학이에요! 뭐가 어째? 길어봐야 1년도 안 가요. 저 죽으면은 그때 엄니 아들 결혼시켜서 김씨 집 5대종손 의심은 되잖아요. 저 좀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두세요. 2년 어디서 또 거짓말을 들었나? 어서 짐 챙겨. 내가 지금 담양까지 끄들고 갈 테니까 어서 옷 갈아입어. 아옷 갈아입어. 저 눈이 잠시 안 나? 글쎄. 선생님 어디 갔다 오세요? 호출 몇 번이나 했는데. 그랬어요? 나 언콜룸에서 샤워 좀 하느라고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장한나 환자 방에 일 났어요. 싸우고 부수고. 보고 같이 가. 어머니, 자, 뭐 하는 거야? 여기 엄마! 어우,
괜찮아? 어? 괜찮아. 다슬기 해장국인지 설렁탕인지 사왔니? 어머니 왜 그러세요? 아픈 사람한테. 못난 놈. 아프긴 어디가 아파? 넌 평생 속구만 살래? 엄마 진짜 치매 아니야? 이 사람 아파요. 정말이에요. 아픈 사람이 테레비 끼고 와서 끼끼거리냐? 다슬기 먹고 싶다, 뭐 먹고 싶다 이뜻 하는 년처럼. 엄마, 언니 정말이야. 뭐가 정말이야? 엄마 얼른 나와봐. 얼른. 수술은 못한다고? 늦었어 이미. 얼마나 산다더냐? 길면 1년? 6개월? 아님 석 달? 몰라, 진행이 빨라. 언니랑 엄마 무슨 일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늘이한테도 그렇고 언니한테 그러지 마. 나중에 후회하려고. 언니 너무너무 가엽잖아. 난 언니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회진하다가도 화장실 가 온단 말이야. 어디 가? 언니한테 가보려고? 따라오지 마라. 애비는 나가 있어. 엄니. 네 마누라 잡아먹지 않는다. 나가 있을게. 우리 어머니가 벌 주시는 거다. 천벌 받을 짓 해놓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? 저도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썩을 년아. 어디서 고약한 병원 들어가지구나. 죄송해요. 인연아. 죽을래면 곱게 담양가 아무도 모르게 죽든지. 이제 어쩔 거냐? 병원비에 약값에 네가 우리 집 쪽밭 채우려고 작정했냐? 죄송해요. 내일이라도 퇴원할게요, 언니. 죽고 싶으면 단번에 죽지, 아민 뭐야?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게 된다는데 누구한테 그 시중 들릴 거냐? 1년씩 그 시중 누구더러 들으랄 거야? 그렇게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. 가을까지만요. 가을 되면 떠나도록 애써 볼게요. 썩을려나? 죽고 사는 게 네 맘대로 돼? 게다가 세상 대신도 뭘 사고 죽고 싶은 년이 어디 있어? 천벌 받는데 46이라도 길죠. 우리 애들 산이들이 하늘이만 맡아줄 사람만 있으면 저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. 하늘이 문씨 영감 댁에 보내자. 언니 10년을 물고 팔고 내 손으로 키웠는데 나라고 하늘이한테 왜 속정이 없겠냐. 문인지 뭔지 거기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. 그런데 왜 언니
산이 들이만으로도 벅차다. 애 셋 딸린 호리배한테 누가 제가 하려고 들어. 애비 세상과 들여서 대는 이어야지. 너 설마 영철이 너를 너 죽고 나서 수절하라고 할 셈이냐? 하늘이 못 보네, 어머니. 그럼 어쩌자고. 저 죽으면 문희랑 애들 아빠 결혼시키세요. 뭐? 문희가 자기 아들 길러준 공 생각해서 우리 산이 둘이 잘 대해줄 거고 하늘이 산의 동생 둘씨 섹시 쑥쑥 나서 대이울 거예요, 언니. 너 머릿속에 혹이 있다더니 벌써 미쳤냐? 아, 그 대단한 집 우리 집에 제치를 보내겠어? 그건 제가 알았어요, 어머니. 문희랑 그이 결혼하는 거 싫으세요? 너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좀 그렇잖아, 그런 얘기는. 제가 잘 죽으려고 이러는 거예요. 어차피 죽을 거 어머니한테는 속죄하고 죽어서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애들한테 좋으려고요. 문희가 싫으세요, 어머니? 저기, 문희는? 잠들었는지 방에서 꼼짝하지도 않으세요. 아까 진주택 말로는 양주 한 병 들고 올라가셨다던데. 낮부터 심상치가 않네. 현인, 2층 거실에요. 얘는 얘기 좀 하자는데 2층에서 뭐 하는 거야? 아, 정말이야. 아, 정말 우리 엄마한테 오가정 얘기 안 했어. 아니, 우리 엄마가 관심 쏟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, 오가정한테 관심을 가지겠어? 안 그래? 아, 그게 사실이면 정말 다행이고요. 아니, 남자가 무슨 간이 그렇게 조망만 해서 뭔 큰일을 해. 너무 예민해. 너무 센스티브하다니까. 아, 그럼 내 인생이 달렸는데 그럼 안 예민해요? 아, 사모님이 나가시면서 저를 그냥 위아래로 그냥 풀로 쫙 훑으시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니까요.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. 불길했다고요. 우리 엄마는 고양이처럼 크고 동그래서 그냥 봐도 무서워. 아이, 그래도 오과장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, 엄마! 이 시집애가 그 오과장인지 뭔지 정리하라고 했지? 엄마 아, 말을 아. 왜 그렇게 안 들어? 응? 미친 어? 것, 얘가 미쳤어 그냥. 응? 진이만 하지는 못해도 어피스스 해야 된다고 아. 그랬잖아. 응? 아. 문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? 어? 네 방에 들어가서 전화질을 하든가. 아우, 아파 정말 진짜. 아유 아파? 아파? 아, 너는 엄마. 더 맞아야 돼. 어? 오과장인지 뭔지 그런 놈하고 네가 쫓겨나야 정신을 차려. 아파. 진짜 살벌하네.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반항하면 그놈 회사에서 내쫓을 거야. 엄마! 좋게 말할 때 들어. 엄마니까 이런 기회도 주는 거지. 아빠 심. 오과장이나 너나 끝장이야, 둘 다. 생각 잘해. 아, 진짜. 오. 여보세요? 오과장, 끊었어? 여보세요? 끝장은 어떻게 되는 게 끝장인가요?